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와TV5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5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와 TV5의 와TV5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 마스터 듀얼 플레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마스터 듀얼 플레이하고 플레이한 것은 저장하고 나중에 녹화했습니다. 제가 성공입니다. 상대는 후공입니다. 마스터 듀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공입니다. 그리고 상대 로드러너의 수비 표시로 몬스터존 세트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턴을 시작합니다. 상대가 발동할 마법카 그리고 그때 상대의 패에 있는 그리고 로드러너가 묘지로 갔습니다.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턴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 장을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피드워리어 일반 소환하고 그때 상대의 합정 카드가 발동했습니다. 스피드워리어가 합정 카드로 인해 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저는 카드를 한 장을 드로우하고 바로 스피드워리어 다시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스피드워리어 저는 카드를 한 장을 드로우하고 바로 상대는 카드를 한 장을 드로우했습니다. 몬스터 카드를 일반 소환하고 스피드워리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몬스터를 파괴되어 묘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턴을 그대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턴을 시작합니다. 저는 카드를 한 장을 드로우했습니다. 마법 카드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카드 죽은 자의 소생 발동 네오스페이시 그리고 네오스페이시 네어허밍버드 몬스터 효과 발동 회복된다. 엑셀 싱크론을 싱크로 소환한다. 그리고 싱크로 체이스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광내하는 기적 발동했습니다. 묘지에서 몬스터 카드 소환하 그리고 폐에서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몬스터 카드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또 엑셀 싱크론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덱에서 몬스터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묘지에서 바로
레이저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